안녕, 겸이라. 상반기 동안 목자로서 그리고 모건들과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 때 너가 목자로 섬긴다고 들었었는데 잘할 거라고 생각해. 김겸이 한결같은 남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성빈 목장님. 저희 목장을 상반기 동안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잼인 듯 유잼인 모습에 킹받았던 적도 많았지만 교회와 목장 모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까지 연락하시고 신방하는 모습을 보며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발걸음도 응원합니다. 안녕! 유진 언니, 상반기 유진 목장 하면서 너무 고생 많았어. 언니랑 했던 목장 시간은 너무 즐거웠고, 같이 위로 받을 수 있었고, 은혜 나누던 시간은 잊지 못할 거야. 앞으로 언니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잘 되길 응원하고 항상 기도할게. 사랑해! 윤송하이, 2023년도 상반기 동안 내 목자로 그리고 은송목장 목자로 섬기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항상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내가 많이 존경하고 사랑해. 성윤이 형,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희 모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과 찬양 보내주셔서 너무 제 개인적으로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형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목자로 섬기겠다고 한 시간들을 앞으로도 지혜롭고 행복하게 잘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형. 정민아, 2023년 하반기도 목자로서 섬기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 재밌고 솔직한 정민이 덕분에 우리가 더 솔직하게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민 덕분에 정말 정말 즐거웠어. 하나님과 동행할 내년도 더 은혜와 기쁨을 잘 누리길 응원하고 기도할게. 화이팅! 안녕하세요. 울산의 자랑, 청암의 딸, 동해선 누나의 목장 이민재입니다. 누나와 함께 하반기 목장을 진행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누나, 앞으로 대학원 생활 더 힘내시고 제 면회 오실 거죠? 혜신 언니 안녕하세요. 이번 상반기, 하반기 목자로 섬기고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언니 덕분에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목장이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이번 목장은 끝이 나지만 내년에도 언니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그런 회장이 될수 있도록 늘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한해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안녕 세연아. 올한해 동안 목자로서 섬기느라 진짜 정말 수고 많았고, 나 이제 교회 갈 동안 반갑게 맞아줘서 이제 진짜 정말 고마워. 앞으로 너가 하는 사역들도 기도로 열심히 응원할게. 화이팅! 올한해 우리 목장에 목자로 섬겨줘서 너무 감사해요. 언니의 그 솔직한 나눔들이 저희 목장의 나눔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누면서 각한 사람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나누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어떻게 나아가는지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 너무 고생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니 안녕. 한 학기 동안 목자로 섬기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언니 덕분에 빨리 적응하고 재밌게 목장 모임 했던 것 같아.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사랑하고 축복해. 목장이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할수 있음이 기쁨이었습니다. 목장이라는 자리가 결코 쉽지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건과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주신 영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황 목사님, 안녕하세요. 올 1년 동안 시황 목장의 목자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황 목장의 목원들에게 모임 시간 동안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셔서 덕분에 모임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앞으로도 목사님과 함께 꾸려나갈 청한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항상 함께해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 현미 목장을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 고마웠어요. 항상 비타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어줘서 그 부분이 너무나 고마웠고요. 분명히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심어준 부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2024년도 이제 하반기 목자를 섬겨주신 재영 누나 너무 고맙고 고맙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이야. 서희 언니, 2023년도 주부 문서팀 팀장으로 섬기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언니 덕분에 우리가 주보문서 팀 하면서 사역팀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 내년 사역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할게. 화이팅! 안지영 간사님,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전에도 청년부 섬기는 모습 많이 봤지만 올 한 해는 더 가까운 모습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청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뒤에서 받쳐주시는 간사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늘 든든한 청년부의 간사님으로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보기도팀장 예지씨 언니, 한 해 동안 신생팀을 이끄느라 고생 많았어. 부담도 많이 컸을 텐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웠어. 사랑 많은 팀장님 덕분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또 열정 많은 팀장님 덕분에 기도에 대한 참 의미를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어. 팀장님 최고! 내년에도 함께 기도의 단을 쌓아가보아요. 학동 오빠 안녕. 올해 우리 새가족 팀장으로 섬겨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새가족뿐만 아니라 새가족 팀원들도 각각 사랑으로 챙겨주시고 늘 어떻게 더 즐겁게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2024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기대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팀의 영원한 팀장 지사라 2023년도 블루브릿지 팀장으로서 우리를 양심해주시고 기도해주고 노력해줘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 누나가 그토록 우리를 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이제는 블루브릿지를 넘어서 청년부의 또 임원으로 사역하게 되는 누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블루브릿지도 열심히 누나를 위해 기도하고 더 헌신하는 그런 팀이 될게. 우리 내년도에는 더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자. 내 응원하고 축복해. 자, 화이팅! 저기요. 네? 혹시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 저 예수전도단의 온 세상 창조주요. 성함의 비타민 오세연 언니, 1년 동안 조이워십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1년 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힘있게 1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헌신이 분명 우리 청년부 안에서 열매 맺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길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